오늘 다소 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도움을 말씀하시면 여기 저희가 원래 선풍기를 준비한 건 아닌데 특효를 준비했는데 그게 시원하다 그래서 너무 더우면 나중에 말씀하시면 시트 때도 없이 아무 상관없이 특효 타임에 상관없이 보여드릴게요. 다음 곡은 오늘 보니까 오늘도 커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감하기 힘든 그런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곡이 꽤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제 추접하고 더러운 상상을 하면서 노래가 약간 이미지가 더러워졌는데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고 하지만 오늘 적어도 오늘 여러분 아 저기는 좀 상관이 있겠네요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그 둘 아름다운 곡이니까 네. 잘 들어주세요 ASD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향 진짜 약간 뭔가 제가 이게 바지의 어떤 타이트함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고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닐 수는 없지만 사실 연습실 갈 때나 그럴 때는 약간 뭐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공연을 할 때는 그래도 너무 집에 있다 나온 것처럼 하면 그러니까 근데 진짜 편안하네요 그래서 바지와 신발의 중요성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피드백이라는 클럽이 있었어요 홍대에 굉장히 작은 클럽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약간 커졌다가 없어진 클럽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마 거의 프리버드라는 클럽에서 처음에 홍대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한 2년 3년 동안은 거의 갈 수 있는 클럽은 다 가서 오디션을 보고 공연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할 곡은 저희가 처음으로 좀 그래도 제대로 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해봤던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Reflection Over라는 그 빨간색 앨범에 또 수록이 되어 있긴 한데 그 앨범에 수록된 버전은 두 번째, 세 번째 버전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버전은 첫 번째 버전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잘못 나와 있는데 괜히 찾아서 들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클럽 공연 약간 컨셉이 어쨌든 클럽 콘서트니까 그때 당시 했던 곡을 하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기왕 그럴 바에는 처음 거의 제일 처음에 했던 녹음을 해봤던 곡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 곡은 네, Take Me With라는 곡이고요. 들려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막 이 솔로를 하는데 이게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예전에 그치? 저 오래 쓰던 이제 막 꾹꾹이 페달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그 음악을 그때 했던 거를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멋있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진짜 재겸이랑 혜승이도 거의 처음 봤을 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재겸이랑 정원이는 진짜 멋있어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사실 그때랑 비슷하거든요. 진짜. 그때 제가 안 끌고 다녀서 그렇지. 꿈이었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됐을 거라고. 그 사진을 꼭 봐야 되는데 재경이는 진짜로 근데 저희 주변 친구들도 되게 오래된 친구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원래 계속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은 사실 그런 얘기 잘 안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봤을 때 되게 멋있어졌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지 계속 봐온 사람들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재경이는 수요일 마실 때 종종 한 1년에 그래도 한 4, 5번씩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 저는 제가 솔로를 할 때 옛날 그 재경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치를 했어요. 재경이가 이제 나무색으로 된 쉑터라는 기타를 쓰고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제 거의 랬을 때면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멘트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계속 노래를 쭉 갈 거예요. 이제 좀 시원해졌나요? 네. 그러면 오늘 공연 타이틀에 맞게끔 다시 한번 쉼없이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이었기 때문에 사실 신나는 노래를 해야 되나? 라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 앵콜이라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봄 공연 마지막 곡은 뭘로 할까? 그럼 오랜만에 하는 곡인데 뭔가 그래도 스케일은 좀 있으면서 그래도 클럽에서도 어울릴만한 곡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곡이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꽤 오랜만에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해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곡을 참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진담이고요. 아무튼 이제 굉장히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빡센 곡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하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들려드릴게요. 미니멀리스트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혜수이가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제 번 콘서트가 내일이면 끝나긴 하는데 저희 10월 말까지 계속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랩비트 했어요. 작년에 처음 했었죠. 근데 저에게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어쨌든 힙합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페스티벌이고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그래서 좀 신선하고 재밌는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아까 재경이랑 정훈이가 이 슬로건 얘기를 막 하던데 다음 주 랩비트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도 저의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혹시 작년에 오셨던 분 계세요? 많이 오셨군요. 근데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냥 음악은 어쩔 수 없이 음악은 하나이기 때문에 장르랑 별로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많이 와서 그 힙합 팬들이 쉬워 얘네 뭐지? 아까 이렇게 밴드나 밴드 음악은 너무 외진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공연도 클럽 공연들도 물론 여기는 이제 뭐 여기도 한가운데 있긴 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뭔가 지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한번 약간 그 공연을 어떻게 즐기는 건지 그런 걸 잘 보여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 곡을 하지. 네. 지금 할 곡을 다음 주 페스티벌에서도 할 거거든요. 원래 약간 페스티벌이 저희한테는 약간 홍보를 하러 가는 자리이긴 해요. 저희가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도 조금 더 알려진 곡들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번 랩비트 때는 앞쪽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뒤에는 랩비트니까 락을 하자. 그리고 다음 곡도 그렇고 다다음 곡도 그렇고 하려고 하는데 또 오늘 일단 충분히 즐기시고 다음 주에도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프로미스 드릴게요.